선구자 방송에서는 일주일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설문을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설문의 내용으로는 땅굴 감시 이자는 누구이겠습니까? 2015년 1월 28일경 일산 구사단 맞은편 지대 땅굴 탐사 현장에서 촬영된 인물로서 카메라에 포착이 되었는데 매우 험상궂고 단련된 인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고 과연 이자는 누구일지 여러분들의 판단을 바랍니다. 아울러 현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매우 심각한데 그것은 곧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관심과 정부의 대응이 없고 점점 무장해제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설문으로 이에 참여하여 응답한 응답자는 총 4,900명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북한의 남침용 땅굴과 대한민국에 잠입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간첩들에 대한 많은 우려를 가지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설문의 항목으로는 첫째, 한국인이다. 즉, 대한민국 사람으로 보인다와 두 번째는 북한 요원, 즉 간첩이다라는 항목과 세 번째는 외국인이다로 태기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는 첫 번째, 한국인이다에 응답한 분은 196명으로 전체 중 4%를 차지했고 세 번째에 응답한 응답자는 49명으로 전체 중 1%이며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는 두 번째 항목인 북한 요원, 즉 간첩이라고 응답한 분들은 4,655명으로 전체 비율 중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15년 1월에 일산 구사단 맞은편 지역을 방문하여 땅굴을 탐사할 때에 탐사대를 무섭게 감시하던 인물에 대한 평가는 북한 요원이라는데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남침령 땅굴을 1968년 1월 당군사위원회에서 김일성의 땅굴의 중요성에 대한 발언 이후 남침령 땅굴에 지속적으로 매진해 왔으며 남한 내 땅굴 발각을 막기 위한 많은 감시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이와 같은 요원도 같은 맥락에서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북한은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여 미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고 대한민국 좌파 정권과는 평화 제스처를 취하면서 주한미군 철수와 반대한민국 인사들에 대해 석방을 부추기고 있으며 땅속으로는 다이너마이트를 펑펑 터뜨려가며 땅굴을 굴착하여 왔습니다. 평화를 하겠다는 자들이 어찌 남침령 땅굴에 대해 양심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평화를 하겠다는 자들이 어찌 차감기를 밤낮으로 가동하며 안반을 뚫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짓 평화요. 한 손에는 악수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상대방이 경계를 풀었을 때 상대를 해치는 전형적인 북한 공산 집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북한은 임계점에 도달해 있어 보입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해결 가능성을 기대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와 있고 내부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내부 테러 시도에 시달리고 있어 보입니다. 땅굴 또한 대한민국 내에서 지표면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한정 오랫동안 견고하게 유지될 수 없어 가면 갈수록 싱크홀 현상과 여러 취약점들이 노출되어 땅굴이 노출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들어 대북 정찰을 강화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북폭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으로서도 선제 공격에 대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은 국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가장 큰 시급한 문제는 안보 문제입니다. 안보 중에서도 북한의 남침 땅굴에 의한 도발이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땅굴을 말해야 하고 그래서 정치인들과
언론을 움직여야만 합니다. 이에 유튜버들이 총동원되어 땅굴 문제를 보도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땅굴 민간 탐사대들도 다시금 힘을 내어 탐사 활동에 나서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난국에도 남의 나라 일처럼 생각하는 국민들이 계셔서는 안 됩니다. 상습적으로 좋은 음식점을 찾아다니고 관광이나 다니고 해외여행 다녀온 자랑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모두가 토요일마다 시내, 대한문 시청, 광화문 서울역으로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규탄에 앞장설 뿐 아니라 땅굴을 날리고 땅굴의 징후를 찾는 데 눈과 귀를 집중해야만 합니다. 땅굴은 100% 대한민국 깊숙이 들어와 있고 오늘 내일 열고 올라올 날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시간 문제의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여 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만 5천 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박근혜와 행복을 만들어요.